4월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나왔죠.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늘어서요. 이번에 1.1% 감소한 것은 11개월 만에 처음인데 소매 판매가 199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만 반도체가 10% 정도 줄면서 산업활동 동향이 1.1%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갑자기 경기가 또 안 좋아지나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반도체 생산이 줄어든 것 이미 구문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소매 판매 지표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은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화장품, 의복, 통신기기, 컴퓨터 등의 판매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심리가 개선된 데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공략주를 보고 있을지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로 갑니다. 박근영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은 뭐 간만에 현대차 좀 사고 싶은데요. 네. 지난주에 이미 금요일 날 뭐 뉴스가 나왔죠.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5월 달에 쇼티지 영향이 피크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TSMC가 램프업을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뉴스가 해외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쇼티지 때문에 미뤄졌던 공장 가동을 재가동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6월부터는 경감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면서 지난 금요일 날 현대 기아차 포함한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최근에 발표한 F시리즈 공급 차질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은 고부가가치 라인업을 위주로 반도체와 부품 공급 전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 역시 이제 이미 고부가 라인업 위주로 생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경우에는 핵심 차종인 팰리세이드나 GV80 등의 라인업들이 생산 차질이 일부 제한된 수준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분기 판매, 분기 판매는 여전히 뭐 기존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1조 6,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지만 2분기에 상당히 지금 반도체 공급된 이슈 때문에 뭐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1조 9천억에서 2조 원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믹스 개선 때문이죠. 비싼 차종을 많이 팔고 그리고 인센티브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할인 밀어내기 판매가 아닌 고가의 라인업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룹사의 미국 전기차 투자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현대차의 판매 지역 중에 가장 이익 레버리지가 큰 지역이고요. 2000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손익 턴어라운드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내 MS 확대가 밸류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4월 달에 보면 현대 기아차가 MS 10% 이상을 돌파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최고치를 달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전기차 투자 8조 4천억 정도의 투자라면 현대차 그룹이 향후 2025년까지 간다면 MS가 미국 내에서 14%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대 기아차가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이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는 이벤트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전기차를 통한 외형 성장세가 뚜렷하게 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본 경쟁 업체를 대비 마켓쉐어 MS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제 2분기의 단기 실적 모멘텀과 미국 사업 진출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MS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승과 직결되는 부분의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주가 업사이드가 존재하는 관점에서 현대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열려있다 볼 수 있겠고요. 선절가는 2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장님 자동차 주식을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반가운데 상대적으로 그런 만큼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 현대차와 기아 차트를 보면 똑같잖아요. 옆으로 거의 그냥 계속 기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근데 현대차가 더 나아 보이세요? 둘 중에 고르라는 네, 지금 선택하시겠어요? 전기차에 관련된 기본 전략의 무게 중심은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쪽에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앞으로 현대 기아차 그룹이 내세울 만한 전기차 모델 수가 현대차가 좀 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현대 기아차를 비교를 하자면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고급 차종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인센티브 요율로 본다면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인센티브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 이유는 할인 판매가 적더라도 현대차를 좀 더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뭐 여러 개 텔라로이드 같은 SUV가 잘 팔리는데 텔라로이드 같은 경우는 현지화를 해서 판매되는 기아차 중에
가장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펠리세이드라든지 GV80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는 GV70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라인업들이 현대차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고가 라인업에서 좀 더 활발하게 풍성한 부분들이 현대차이고 전기차 모델들이 현대차에 좀 더 전략적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아차가 크게 나쁘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같이 따라서 키 맞추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대차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너무 궁금해서요. 네, 뭐 제가 목표 주가는 네. 30만 원 정도까지 올려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의 업사이드가 폭발할 시점은 사실은 2023년도입니다. 왜냐하면 예. 2023년도까지 전기차 라인을 확고하게 들어서면서 지금 일본의 MS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MS가 약 30% 이상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닛산이나 혼다 같은 경우, 특히 뭐 혼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장에 MS가 혼다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라인업이 2023년도나 돼야 한 개 모델이 나옵니다. 그것도 자체 플랫폼이 아니라 포드나 GM의 플랫폼을 가져와서 빌려 쓰는 관점이죠.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규모 현지 생산을 통한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대규모로 주는 바이든 정책이 있어서 결국 현대 기아차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2023년도 정도 되면 닛산이나 혼다 같은 MS 약 10% 가까운 일본 업체들의 MS를 뺏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13% 정도 된 MS가 결코 작은 MS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 트리거는 향후 한 1, 2년 내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30만 원을 향해서 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